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쏙쏙 들어오세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초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대면 형태의 교육들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학습 프로그램 또한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학습의 공백이 더욱더 많이 생겼고,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는 더 약화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고, 그 다음에 모두가 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지역과 시민이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흥만의 새로운 교육 환경인 필요했고, 보편적 평생교육으로 전 시민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시흥교육 캠퍼스 쏙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흥 스터디 온오프라인 캠퍼스의 그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의 모든 교육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오고 머릿속에 쏙쏙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시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 자원과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온라인 교육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쏙이라는 이 한 글자로 시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고, 디자인도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학습하는 즐거움을 표현함으로써 학습과 플랫폼에 대한 친근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네. 쏙은 크게 보면 배움과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온라인 학습이고요. 다양한 주제별로, 그 다음에 대상별 전문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서 경기도 평생학습 지식 포탈인 그 지식과도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외국어, 또 IT, 인문, 그 자격 취득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천여 개의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화상학습이고요.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시스템 기능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세미나와 포럼과 같은 교육 행사에도 쉽게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흥학습은 시흥의 인적 그리고 물적 학습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시흥 시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넷째로 사람 도서관은 사람이 직접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재능 기부형 도서관으로 온 오프라인 원하는 방식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교육 정보는 시흥 시내 모든 교육 자원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 학교와 마을 연계, 서울대 교육 협력 프로그램,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까지 내 손 안에 교육의 하나로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5월 10일 날 온라인 학습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8월 초에는 완성된 시흥교육 캠퍼스 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상학습하고 시흥학습 등을 통해서 단순히 이용만 하는 그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학습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과 참여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쏙을 통해서 수많은 전문 교육 콘텐츠를 이용함과 동시에 시흥의 다양한 교육과 자원을 활용한 시흥시만의 콘텐츠와 이용 가능한 교육 소식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이 온라인 학습이
그 되게 생소하고 저희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접하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수요가 급증해서 특히 이제 집 근처나 뭐 학습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나 이제 모바일 등을 통해서 그 다양한 비대면 그다음에 대면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즐기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소외됨 없이 수업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에 좀 더 만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통해서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언제나 다양한 주제로서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 시민들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도록 시민 온라인 강사나 크리에이터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교육도시 시흥의 디딤돌로 모두가 누리는 교육, 그 다음에 모두가 성장한 도시를 위한 평등한 교육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시흥교육 캠퍼스 속은 날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등 시흥 시민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